네, 여섯 번째 발표자입니다. 건대부중 김한규 학생입니다. 주제는 세계에 필요한 것은 다문화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대부중 김한규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항상 외국인 아닌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입니다. 저 또한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어릴 적부터 많은 경험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문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애들아, 나 다문화야. 대단하지?"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엄마께서는 "그런 말은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좀더커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는데 제가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빵점을 맞은 친구들보다 저는 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왜 저만 더 많은 매를 맞나요?" 라고 여쭈니 선생님께서는 "너는 다문화이니 조금 더 한국어를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너무 억울했고, 이때부터 다문화란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문화로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서대문 영모소를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인 걸 알고 있던 친구들은 "야, 쟤 일본인이래. 뭐야, 완전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제가 다문화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한규야, 너 다문화라면서? 그럼 일본어도 배우기 쉽고 좋은 점도 되게 많겠다." 이 친구의 별거 없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문화로서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일본어도 배우고, 다문화 합창단으로 봉사도 하고, 역사를 공부할 때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문화는 양쪽을 볼수 있는 관찰자입니다. 다문화는 중재적인 입장에서 편중되지 않은 시선으로 양쪽을 볼수 있는 관찰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쉬운 환경에 태어나 소통의 중심인 외교관의 역할도 할수 있고, 다문화 합창단을 통해 문화 소통의 중심도 될수 있으며, 양쪽을 볼수 있는 관찰자로서 평화의 중재자도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문화를 이상하게 여겨거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세계의 문턱을 지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양쪽을 보는 관찰자 김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학생,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다문화 일본 학생이 이렇게 한글에서 들어올 때마다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더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게또저 학생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규 학생 이야기 들으면서 또 반성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과 어른들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지는 것이 다문화 학생들이 더잘 정착하고 바로 쓸수 있을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제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친구가 올바르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규 학생 집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죠. 네. 문화가 공존을 할 때, 한규 학생이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참 재밌는 우리 집만의 현상이다. 새로운 어떤 현상을 발견했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저희 나라에선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의가 없다고 하시죠. 근데 일본에서는 안 들고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딱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아, 저도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네, 건대부 중 김한규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네, 정말 같은 사실. 네. 저는 한규 학생에게 질문이라기보다도 좀 격려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미국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미국의 힘. 다양한 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미국이 정말 전통사회 때부터 이제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기계공업, 우주공학이 발달을 했었는데 지금 또 ICT 시대에도 어때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정말 뛰어나잖아요. 이 다문화에 가진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정말 멋진 한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가 정말 멋진데요. 하나의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저는 일단 일본의 장점부터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것 같은데 일본의 길거리에는 정말 담배꽁초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거리를 가지고 있죠. 저는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렇게 가장 높은 치안율을 뽑고 싶은데요. 저는 굉장히 저희 나라 치안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건대부 중 김한규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발표 청중분의 의견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규 학생이 다문화라고 할 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아주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인데 동아시아 축제가 시도했잖아요. 어머니 나라인 일본을 보셨으니까 아빠 나라인 몰라네, 아, 저는 부모님의 나라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곤란한 질문도 척척 해결하네요.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김한규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